콘텐츠로 학생들과 만났었는데요. 라이브 방송이 아닌 이상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조금 어렵죠. 라이브 방송으로도 할까도 했었는데 막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대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애초에 취지가 좀 바래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토론식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볼까요? 건대 유형을 위한 수업이었고요. 소재는 종이 계단과 기하 도형 3종, 육면체, 원기 등 9였고요. 주제는 빛과 그림자였어요. 건대 유형은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려나가야만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왜 그러한 문제를 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분 선생님들 중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네. 숙제를 먼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학교와 가장 크게 차이를 갖는 점은 숙제어 문제, 문제 중에서도 제한 조건이겠죠. 숙제 제품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기하 도형들이랑 아주 단순하지만 입체 표현이 가능한 입체 계단이 주어졌잖아요. 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풀기에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건국대에서는 평면 소재를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류의 소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화보카드 같은 거.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제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주제가 빛과 그림자였잖아요. 네. 사실 여태 건대가 주제를 도형의 원리에 관련 많이 냈던 편이에요. 그래서 입체를 보기에 유리한 공간감이라든가 리듬감,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긴장감 같은 것들 있죠. 이번 문제도 거의 그런 맥락에서는 명도 대비 또는 입체적 표현에서 필수가 되는 빛을 주제로 해서 낸 문제이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다룬 문제라는 생각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자 관련된 주제가 한 번 나왔었죠? 네, 그림자라는 주제가 나왔었죠. 2017년 실기대회에서 종이학이랑 3D 안경으로 그림자를 표현하라는 주제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때 문제를 보고 주제어가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종이학을 더 돋보이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3D 안경이 좀 더 강한 소재이긴 하잖아요. 생각보다 종이학이 좀 묻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주제어가 그림자다 보니까 어두움이나 그림자를 좀 더 강하게 찍어서 종이학을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 주제가 아니어도 모든 그림에는 빛과 그림자가 좀 중요하기는 하고 주제가 좀 꼭 공부해야 되는 것들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기하 도형도 나왔었잖아요. 딱히 막 특별하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주어지지 않고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 종이 계단이랑 어울리게 넣는 것도 도형의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도형을 꼭 수업이든 뭐든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애들 그림을 시켜보셨잖아요. 애들 그림 시켜본 거랑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어려웠거나 이런 점들에 대한 아쉬운 점들 혹은 재밌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빛과 그림자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바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닥을 학생들이 잘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바닥 설정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막연하게 바닥을 그리고 그리고 막연하게 빛과 그림자를 설정을 해가지고 구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상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는 이번 그림을 그리면서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요. 바닥을 쓰지 않고도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들 바닥을 그리되 그리는 걸로 끝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아쉬워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더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저 이제 기하도형이 원기둥 구 육면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조를 선택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고요. 이제 원기둥이랑 육면체는 비례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데 구는 그 자체만으로 집중감이 되게 강한 소재이다 보니 구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구작 때 선생님들과 하는 거 보니까 저 그 부분이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저도 앞에 두 분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같은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못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질이 있겠는데요. 기하도형 재질을 세 가지 이상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재질을 주제부로 넣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투명체는 그림자는 재밌게 나오지만 애초에 주목성을 받기가 좀 약할 것 같고 나무 같은 확산체는 주제부로 들어가기에는 딱히 재밌는 요소들이 좀 적을 것 같고 결국 빛도 잘 보이고 그림자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속을 주제부로 넣었어요. 메이크를 하면서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거나 생각을 미리 공유하고 만든 게 아닌데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그림들을 잘 담아주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세 가지였어요. 그림자를 그리라니까 그릴 텐데요. 어떻게 그림자를 그려야 잘 그렸다고 할까? 그걸 고민하고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 해석의 변별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림자는 위에서 아래로 쌓았을 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옆으로 혹은 앞뒤로 사물을 붙이는 중첩에 대한 개념보다는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는 적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소재의 특징, 가령 계단의 뚫린 부분이라든가 또는 재질마다 갖는 미세한 그림자의 차이, 특히 투명체에 대한 그림자라든지 그런 걸 잘 드러내는 게 조금 더 변별력 있는 탁월한 그림자 연출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러 기하도형에서 제시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탁월하게 잘 봐서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재질 역시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자 좋았던 부분들과 아쉬운 부분들, 선생님들 연구작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볼까요?